지금 보시는 향로 또는 향관이라고 하는데요.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겁니다. 이 향화는 2003년도에 구입한 유물로 유물 번호는 93125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현재 고려시대 향화로 소개되고 있는데요. 제작기법이나 양식은 고려시대 수법을 보이고 있지만 범자체로 보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받침부에 은입사 기법으로 정교하게 문양을 새긴 걸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몸체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문 형태의 문양을 원형으로 마련해서 그 안에 옴자를 한 자씩 새겨 넣었습니다. 근데 옴자 범자체가 고려시대에는 볼수 없는 조선 후기에 많이 사용된 범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향화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향환의 제작 기법을 계승해서 조선시대에 제작된 향환으로 보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입구 쪽에 문양들이죠. 당초문이 아주 화려하게 은입사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향환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수한 제작 기법으로 봐서는 고려시대의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, 현재 범자로 보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 향환을 조성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.